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함께 풀어가는 궁금해입니다. 지난주 이야기 기억나나요? 모르겠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기억날까요? 뭘까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있나요? 였죠? 진짜 있을까요? No! 없죠. 여러분, 우리가 불안하고 걱정이 생기면 자꾸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신이 되고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계명 중에서 두 번째 계명이에요. 저를 따라서 함께 읽어봐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오늘의 이야기가 많이 궁금하죠? 먼저 퀴즈를 풀면서 무슨 이야기일지 알아가 볼까요? Ready, go! 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의 게임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읽어볼까요? 안 숨은 그림 찾기. 네, 응? 숨은 그림이면 숨은 그림이지 안 숨은 그림 찾기는 뭐냐고요? 아, 또 이상한 거 할 거냐고요? 아니에요. 오늘 문제 굉장히 재밌습니다. 근데 우리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할 게 있어요. 우리 주제와 관련된 우리 퀴즈 한번 주세요. 주세요. 아, 네. 자, 1번 문제 나갑니다. 다음 중 성경에 나오는 우상이 아닌 것은? 입니다. 네, 성경에도 네, 우상에 관한 그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다음 중에 성경에 나오지 않는 우상이 과연 뭐일까 하는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보기 한번 볼까요? 보기 보여주세요. 네, 1번 금송아지, 2번 돈과 재물, 3번 바알부올, 네, 4번 아세라, 5번 다곤, 6번 몰렉입니다. 네, 이 중에 성경에 나오지 않는 우상이 있다고 하네요. 네, 벌써 알 것 같다고요? 아, 이건 안 나오는 것 같다고요? 아, 네. 자, 그러면 우리 하나 둘 셋 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 채팅으로 쳐주시든지 아니면 네, 손가락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중에서 성경에 나오지 않는 우상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몇 번이죠? 뿅뿅. 아, 네, 뭐 1번. 아, 1번은 아닌 것 같은데. 1번은 무조건 나왔던 것 같은데. 네, 2번은 뭐죠? 2번도 네, 우상이 얼마든지 될 수 있죠. 네, 많이 정답을 올려주셨는데. 자, 그러면 정답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발표해주세요. 정답은, 아, 네, 정답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 중에 성경에 나오지 않는 우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다 아니란 얘기죠. 자, 1번 어디에서 나왔죠? 네, 우리 그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나왔던 그 우상이었고, 2번, 네, 아주 아주 많이 나오는 돈과 재물은 네, 수도 없이 나오죠, 성경에. 자, 3번 뭐죠? 바알부올. 네, 아, 발음하기 어렵다고요? 네, 저도 어렵네요. 바알부올. 네, 우리 그 메인 화면에 첫 번째 그 게임 시작할 때 나왔었죠. 바알. 네, 바알은 네, 뭐 이렇게 모압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래요. 그래서 뭐 이제 그냥 흔히 통칭 바알이라고 하고요. 성경에 많이 언급되는 신 중에 하나죠. 자, 아세라 역시 풍요와 뭐 번영을 상징한 여신인데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짜죠. 네, 5번 다곤도 사람의 머리와 물고기의 몸통. 와, 이거를 어떻게 우리 사람이 우상 신이라고 해서 섬길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 해양 민족이었던 그 블레셋 사람들이 섬겼던 신이라고 해요. 다곤, 물고기. 네, 반은 물고기 반은 사람. 아유, 징그러워라. 네, 6번 몰렉은 네, 암몬족이 그 섬겼던 네, 몰렉 신이라고 하는데, 아유, 이 몰렉은 머리가 황소 머리래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신을 섬긴 사람들이 어린아이들, 우리 지금 이걸 보고 있는 친구들 같은 어린아이들을 죽이면서 제물로 드렸다네요. 아, 끔찍해라. 네, 그래서 정답은 네, 성경에 나오지 않았던 신들은, 이게 우상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아무것도 없었어요. 네, 다음 문제 보러 갈까요? 다음 문제 주세요. 다음 문제 뿅. 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할 뻔한 것들은 뭘까요? 네, 우리말하는 거요? 네, 우리 마블 히어로즈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할 뻔한 것들은 아, 좋아한다는 거 아니고 좋아할 뻔한 것들은 과연 뭔지 자, 보기 보여주세요. 보기 자, 1번 게임, 2번 먹을 것, 3번 돈, 4번 공부, 5번 친구들, 6번 네가 알지 내가 아니야? 네, 자기가 생각했을 때 뭐가 정답인지 네 문제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할 뻔한 것들 네 하나님보다 아 이게 더 좋다 라고 생각을 할 뻔했던 것들이 과연 몇 번인지 아우 이미 있다고요? 네, 할 뻔한 게 벌써 지금 좋아하고 있다고요? 아 그러시면 안 되고요. 자,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랬던 적이 있었던 네 것들이 과연 몇 번인지 자 손가락으로 표시해 주세요. 정답 표시해 주세요. 아 네 막 올려주세요. 네 1번 2번 3번 4번 아 선생님 같은 경우는 2번 먹을 게 조금 약해요. 아 먹을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 살쪘어요. 네 그걸 몇 번인지 자 정답 발표하도록 할까요? 정답 네 정답은 1, 2, 3, 4, 5, 6 정답 다입니다. 다 네 이거는 뭐 딱 이렇게 정답이 있다기보다는 모두가 다 정답이 될 수 있어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아 내가 하나님보다 이거를 더 좋아할 수도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하는 것들이 바로 답입니다. 네, 자기는 없다고요? 아 뭐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남들 생각하기에 그 이게 정답이면 그거라고 정답을 얘기해 주시면 돼요. 네, 전생 같은 경우 아 전생님 다 다인 것 같다고요? 예 맞아요. 전사님이 게임, 먹을 거, 돈, 공부 공부가 하나님께서 좋았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1, 2, 3, 4, 5, 6 다 정답이 되었습니다. 네. 자 다음 문제 주세요. 자 10년 뒤에도 좋아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아 이거 내가 10년 뒤에 지금도 좋아하는데 10년 뒤에 갔을 때도 좋아할 수 있는 게 과연 뭔지 한번 보기 보여주세요. 자 1번 게임기, 2번 맛있는 음식들, 3번 최신 자동차, 4번 최신 휴대폰, 5번 친구들, 6번 돈. 아 너무너무너무 고민스러운 질문입니다. 10년 뒤에 내가 좋아할 수 있는 게 과연 몇 번인지 자 표시해 주시고요. 네 아 네 그러면 정답 다 써주셨나요? 네 자 그러면 정답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이 과연 있을지 자 정답은 1, 2, 3, 4, 5, 6 모두 다 정답입니다. 네 10년 뒤에도 좋아할 수 있는 거가 네 게임기, 맛있는 음식들, 최신 자동차, 최신 휴대폰, 뭐 친구들, 돈.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게임기 저 지금 옆에 화면에 나오 있는 거 전사님 딱 10년 전 거의 한 10년 전에 엄청 유행했던 10년 전 거짓말하지 말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20년 전이에요. 20년 전에 엄청 좋았던 게임기인데 그때 내가 생각했을 때 저거는 10년이 지나도 내가 좋아할 만한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저거 누가 준다고 하면 가질 사람 있나요? 아유 전혀 없죠. 맛있는 음식들 네 10년 지나면 어떻게 되죠? 다 썩죠. 네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뭐 10년 뒤에 좋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지는 것들 뿐인 것 같아요. 친구들 역시 마찬가지고요. 돈도 마찬가지고요. 네. 아니라고요? 돈은 배신하지 않는다고요? 아니에요. 영원히 오래가는 거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없어질 것들 뿐인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다음 문제. 30년 뒤. 아, 우리 10년 뒤에 나왔으니까 30년 뒤에도 이번에는 사랑할 수 있는 거를 찾아보실 때 30년 뒤. 3년 아니에요. 30년 뒤. 자, 보기 보여주세요. 아, 1번 아빠, 2번 엄마, 3번 하나님, 4번 짜장, 5번 우동. 아, 짜장이 우동이 모르는 친구들 있나요? 아, 네, 여기 사진 나오죠. 네, 우리 그 더 허브쇼츠에서 키우고 있는 예, 요원이죠, 요원. 네, 짜장이랑 우동이. 자, 6번 동생. 자, 이 중에서 30년이 지나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건 과연 뭔지. 아, 정답 너무 쉬운 거 아니냐고요? 아, 그 좀 고민 좀 해보세요. 정답이 하나가 아닐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정답 보여 주세요. 아, 네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네, 자 정답은
1번부터 6번까지 모두 다 정답입니다. 네, 30년 뒤 지나도 우리가 아빠 뭐 미워할 수 있나요? 아니죠. 엄마 미워할 수 있나요? 조금 뭐 이렇게 네, 용돈 안 주시고 뭐 이러면 이제 좀 짜증날 수는 있는데 네, 그래도 엄마를 사랑할 수 있죠. 네, 하나님 두 말 할 거 없고요. 짜장이랑 우동이 여러분 사랑 좀 해주세요. 네, 네. 뭐 아빠 엄마도 그렇고 짜장 우동이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30년 지나고 나서 또 30년이 지나고 시간이 계속 가다 보면 언젠가 계속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네, 3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도 우리가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예, 뿐이라는 거 네,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 했던 주제와 관련된 네, 퀴즈를 한번 풀어봤고요. 이제 본 게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아까 처음에 제목이 뭐였죠? 제목? 네, 안숨은 그림찾기였잖아요. 안숨은 그림찾기. 네, 뭐가 안숨은 그림찾기일까요? 네, 자, 우리 여기 나오는 게임 그 화면에 물건들이 그냥 대놓고 보여질 거예요. 몇 개가? 뭐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겹쳐져서 나올 건데 그 겹쳐져 있는 사진으로 겹쳐져 있는 물건이 뭐인지를 정확하게 맞추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문제가 네 개입니다. 네 개. 네 가지 물건이 겹쳐서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 주세요. 아, 네. 바로바로 올려주시면 돼요. 네, 네 가지 물품이 뭐뭐뭐뭐인지 네, 우리 오프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친구들은 앞에 와가지고 네, 전생한테 얘기하시면 되고 자, 온라인으로는 바로바로 답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네, 너무 티나게 그냥 하나가 있는데 이건 너무 쉽고 네, 네 가지 물건이에요. 네 가지 물건 네, 네 가지 사진에 대한 거를 찾는 건데 자, 뭐 이건 뭐 가볍게 몸풀기니까 네,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벌써 다 찾았다고요? 아, 정답이 쭉쭉 올라오고 있네요. 네, 자, 하나가 좀 어렵죠? 아니에요. 잘 보면 맞출 수 있을 거예요. 네, 자, 정답 그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네, 정답은 축구공, 토끼, 의자, 다음에 땀이었습니다. 네, 많이 맞았나요? 아, 네. 이 정도는 껌이라고요. 네. 그래서 다음 문제는 더 난이도를 업했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뭐죠? 다음 문제는 다섯 개. 사진 다섯 개가 겹쳐 있을 거예요. 자, 사진 다섯 개가 겹쳐 있는데 과연 몇 개나 맞출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문제 주세요. 아, 빨간색, 노란색, 갈색 뭐 여러 가지가 보이네요. 자, 지금부터 빨리빨리 그 다섯 개 겹쳐져 있는 다섯 개를 그 채팅창에다가 올려주시면 돼요. 네, 아 너무 티나게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거 말고도 네, 하나 빼고는 뭐 이 정도는 좀 무난하게 맞힐 수 있지 않나 싶기는 한데 자, 눈을 크게 뜨고 잘 보세요. 네. 네, 벌써 다 찾았다고요? 아, 실력이 장난 아닌데요. 네, 자, 다섯 개입니다. 다섯 개. 자, 정답을 다 올려주고요. 지금 이제 안 올린 친구들은 시간 초과입니다. 네, 발표할 테니까 자기가 정답 맞췄으면 아싸라고 한번 채팅창에 올려주든지 아니면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 보여주세요. 자, 네, 저거 뭐죠? 네, 오렌지죠. 오렌지. 오렌지인가요? 귤인가요? 귤이네요. 귤. 귤이고요. 귤, 카메라, 배드민턴 라켓, 말, 그 다음에 마지막은 소화기였습니다. 네, 아, 이 정도까지는 아직 할만하다고요. 네, 아, 두 문제 다 맞힌 친구들 있나요? 네, 역시 잘해요. 네, 그렇죠? 자, 그럼 마지막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무려 우리 겹쳐져 있는 사진들이 몇 개일까요? 네. 치사하게 계속 올리지 말라고요? 아니에요. 이게 마지막 문제니까 좀 어렵게 가야죠. 네. 여섯 개입니다. 여섯 개. 여섯 개의 물건이 겹쳐져 있을 건데 그거를 찾으면 돼요. 자, 문제 주세요. 아, 어렵다. 어렵다. 그죠? 어렵죠? 아, 굉장히 어렵네. 자, 우리 눈썰미 좋은 친구들 빨리빨리 올려주시고요. 자, 선생님 딱 보기에는 그냥 너무 뛰어난 게 하나가 있는데 너무 눈에 잘 띄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거에 현혹되지 말고 뒤에 거를 보셔야 돼요. 그래야 잘 맞출 수 있죠. 말씀드린 순간 벌써 올라온 친구들도 있는데 정답이 아니네요. 아, 정답을 네,
아닌 것 같다 싶으면 바로 바꿔서 빨리 올려주세요. 네. 뭐 노란색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뭐 우리 연주할 때 필요한 그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뒤에 사람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모르겠죠. 자 그럼 정답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 맞출 수도 있고 뭐 한 개 틀릴 수도 있는데 몇 개까지 맞았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자 정답 보여주세요. 네 정답 첫 번째 뭐죠? 첫 번째 선글라스 있고요. 모자가 있고요. 아 선글라스랑 모자가 진짜 어렵다 그죠? 그다음 바나나, 그다음에 네 번째 저건 뭐죠? 새우라고요? 아니에요, 새우 아니에요. 소고기 있냐고요? 아 소고기 아닙니다. 저거는 권투 글러브입니다. 권투 글러브. 자 그리고 옆에 바이올린 있고요. 그다음에 코끼리가 마지막 있습니다. 아 맞춘 친구도 좀 있는 것 같고 이제 한두 개 틀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문제 세 문제 다 맞춘 친구 있나요? 아 역시. 네, 우리 게임에 대해서는 아주 목숨 건 친구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엄청 열심히 하는데. 자, 오늘의 퀴즈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새로운 게임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오늘의 제목은 할아버지한테 세배한 것도 죄인가요? 예요. 어? 할아버지한테 세배하는 게 죄일까요? 그건 아니지 않나? 이런 궁금증을 가진 한 친구가 사연을 보내왔어요. 우리 함께 볼까요? 비디오 스타트! 궁금해 죽겠네 궁금해 죽겠네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궁금해 궁금해 죽겠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이 궁금해 죽겠는 사연들만 모아서 그 궁금증을 풀어주는 이 시대 최고의 프로그램 궁금해 죽겠네의 MC 궁금해입니다. 오늘도 참 재미있는 사연이 들어와 있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그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해 언니 안녕하세요. 저는 새싹초등학교 1학년 누구입니다. 제가 친구 집에 놀러 갔었는데 마침 친구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대로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절을 했는데 친구가 절을 보더니 너는 이제 죄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십계명에 절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온대요. 정말 그런 이야기가 나오나요? 그럼 전 이제 죄인인가요? 정말 궁금해요. 아 누구 친구? 좋은 사연 정말 고마워요. 이 사연을 들으니까 생각나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아마 이분께서 우리 누구 친구의 고민에 큰 도움을 주실 것 같아요. 한번 불러볼게요. 준이 아버지! 준이 아버지! 아이고, 아, 궁금해 씨! 안녕하세요. 준이. 준이. 아빠입니다. 아휴, 제가 지금 뭐하고 있냐고요? 이 방 보이시죠? 아, 너무 지저분해요. 아, 이게 다 우리 준이가. 다 준이가 이거 어디서 핀 거예요. 아, 왜 그러냐면요. 아, 이 녀석이 이 장난감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장난감만 가지고 노는 거예요. 제 말도 안 듣고 치우라고 계속 그랬는데 치우지도 않고 아유 밥도 안 먹으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그냥 제가 정리하고 제가 치우려고 아유 제가 지금 그거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 여기 죄송한데요 그 인터뷰는요 제가 좀 나중에 할게요. 치울 게 너무 많네요 보시다시피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유 너 진짜 아 준이 아버지가 많이 바쁘신가 봐요. 어쩔 수 없네요. 자 그럼 이번에 우리 성경 박사님께 이 문제를 한번 여쭤보는 건 어떨까요? 성경 박사님! 이 말씀은 절하고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절을 하는 거는 그게 인사로 어른들하고 뭐 친척 어른을 만나서 세배해서 세뱃돈 잘 받아야죠. 인사하는 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게 절하고 그것을 섬기고 아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 우리 친구도 생각에 설마 아이 그럼 무슨 뭐 동상 앞에서 그냥 금상 앞에서 설마 사람들이 진짜 이렇게 절하고 아 하나님이십니다 송아지님 만세 그랬을 거 아이 설마 그랬겠냐고요? 그랬어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에 더 마음을 홀딱 뺏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마음을 뺏기고 말았어요. 네 박사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엔 최고의 아이돌 그룹 빅붕이 우리 친구에게 해줄 말이 있다고 하네요. 응? 친구들 안녕하세요. 빅붕입니다. 아, 제가 또 왜 누워있냐고요? 아이씨, 진짜 여러분한테 원래 해주고 싶은 얘기가 진짜 많은데요. 제가 또 허리를 다쳐갖고 아 이게 허리를 다친 이유가요? 이 진짜 아우 되게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정말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아주 가장 좋아하는 그 사탕이 있었거든요. 그 사탕을 먹으려고 이걸 밥보다 좋아해요 제가. 그 사탕을 먹으려고 입에 가져가는 순간 떨어졌어요. 근데 그 사탕이 너무 먹고 싶은 마음에 순간적으로 허리를 빡 구부려갖고 잡으려고 했는데 그만 허리를 뼈갖고 제가 사탕도 못 먹고 몸도 다치고 그래갖고 지금 허리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지금 제가 또 말할 기운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 얘기는 나중에 제가 몸이 다 나오면 말씀드릴게요. 지금 별로 힘이 없네요 제가. 아 빅붕씨 사탕 말고 밥을 먹었어야지. 사탕 하나 때문에 허리를 다치는 게 어딨어요. 빨리 낫길 바라고요. 자 이번엔 고도치 할아버지가 또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신대요. 우리 같이 할아버지 한번 만나볼까요? 친구들 안녕. 고도치 할아버지예요. 나도 어릴 적에 누구 친구 같은 고민을 한 적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만든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한번 들어볼래요? 자 이야기로 고고! 옛날 옛날에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어. 아버지는 아들을 엄청 사랑하셨지. 하루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른 사람을 위해 쓰라며 용돈을 주셨어. 하지만 아들은 그 돈을 자기를 위해 쓰고 싶었어. 아들은 잠시 머리를 쓰더니 빈 상자를 만들었어.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주신 용돈으로 제가 이걸 사서요 라며 보여주었어. 물론 돈은 자기를 위해 썼지. 아들은 빈 상자가 정말 마음에 들었어. 빈 상자 덕분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었으니 말이야. 빈 상자는 점점 많아졌고 이 모든 걸 알고 있는 아버지는 정말 슬퍼했지. 이 이야기가 오늘 누구 친구의 고민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야기를 잘 생각해보면 우리 친구가 할아버지께 절을 한 게 잘한 건지 아니면 잘못한 건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 오늘 궁금증이 풀렸을 거라 믿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 이번 시즌의 주제 찬양인 십계명을 새로운 인형 친구들이 아주 멋진 곳에서 촬영을 했다는데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Ready, go!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God is my Lord. 주 이름 만명되게 부르지 말라. I wanna praise you. 한식을
꼭 기억해 거룩. 이렇게 사랑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사랑해요 love you. 이렇게 사랑해요 하나님 주신 사랑. 이웃을 내 몸같이 love. 엄마 부모님 공경하여라. Honor, honor. 생명을 존중하고 살인하지 말라. Kill. 관계 살려내고 가늠하지 말라. Love. 도둑질 막은 나스틸 거루. 이렇게 사랑해 증거 말라. 남의 것에 탐심 no no. 1 2 3 4. 이렇게 사랑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사랑해요 love you. 이렇게 사랑해요 하나님 주신 사랑. 이웃을 내 몸같이 love you. 이렇게 사랑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사랑해요 love you. I am a holy man. 하나님 찾는 사람. 사랑은 이루고 말 거야. 자, 친구들 안녕. 잘 지냈어요?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전도사님이 사진을 준비를 했어요. 함께 볼까요? 자, 이제 사진 보이죠? 얼굴이 가려져 있고 여기저기 포스트잇이 많이 붙여져 있네요. 자, 오늘은 여기 포스트잇을 하나하나 떼가면서 여기 가려져 있는 이 사람이 누군지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먼저 볼까? 성별? 얘들아 먼저 성별 먼저 볼까? 자, 이 사람의 성별은 과연 뭘까요? 자, 뭘 것 같아? 맞춰봐. 아하, 한번 볼까? 이 사람의 성별은? 남자. 자, 이 사람의 성별은 남자래요. 그렇다면 이번엔 몸무게. 자, 몸무게는 물론 이제 사진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겠지만 얼마나 될 것 같아? 자, 한번 예상해봐요. 와, 야, 그 몸무게는 너무 심하잖아. 자, 우리 친구도 어떻게 생각해요? 또 다른 친구들은. 자, 한번 이 베일에 쌓인 사람의 몸무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잉? 비밀이라는데? 몸무게가 비밀이래요. 아, 몸무게 자신이 없나 봐. 자, 그렇다면 키는? 야, 이거 정말 큰 힌트인데? 물론 이제 몸무게처럼 이제 사진이라서 좀 잘 맞추기 어렵겠지만 한번 몇처럼 보일까? 자, 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잉? 키는 163cm래요. 오.
그렇게 큰 키는 아니다, 그죠? 아, 이번에는 핸드폰 기종, 사용하는 핸드폰. 핸드폰을 한번 볼까? 이 사람이 무슨 핸드폰 쓸 것 같아요? 그거? 아, 갤럭시? 아이폰? 자, 한번 볼게요. 짜잔! 아이폰 쓰고 있대요. 아이폰을 쓰고 있고, 자, 마지막 질문 한번 보도록 해볼까? 자, 이 사람이 사는 곳이 어디일까요? 사는 곳. 자, 이 사람은 도대체 어디 살고 있을까? 대한민국이 힌트이긴 한데, 이 사람이 사는 곳은 어디? 어디? 한번 볼까요? 짠! 부산! 부산! 자, 부산에서 살고 있대요. 자,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이미 뭐 맞춘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미 알고 있는 친구 있죠? 네, 그래요. 한번 얼굴을 공개해 보겠습니다. 짜잔! 바로 접니다. 아,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 맞췄어요. 그런데 여기 손 있는 곳이 또 가려져 있어요. 손 위에 뭐가 있는데, 얘들아, 여기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 것 같아? 한번 맞춰볼래? 핸드폰, 땡. 커피, 땡. 뭐, 어떤 거? 게임기? 아, 게임기도 아니고요. 한번 볼까요? 손에 뭘 들고 있는지? 어잉? 이게 뭐지? 잘 안 보여요? 가까이 보여줄게요. 이건 바로 토끼예요. 토끼 인형. 토끼 인형이네. 자, 전도사님이 또 사진을 한 장 준비했는데 보여주겠습니다. 뿅! 와, 지금 전도사님이 누워있는 저 침대에 토끼 인형이 도대체 몇 마리나 있는 거야? 한번 세어볼까?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일곱 마리, 여덟 마리, 아홉 마리. 와. 그리고 여기 토끼 인형들도 이제 샜지만 토끼로 된 이제 베개도 보이고. 아, 진짜 다양한 토끼가 엄청 많이 있네요. 아니, 그런데 전도사님이 왜 저렇게 많은 토끼를 가지고 있을까? 그러고 보니까 저기 전도사님 표정 보여? 엄청 행복해 보이지? 아니, 이런 전도사님의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뿅! 바로 장아린! 여기 있는 이 아린이는 전도사님 딸이에요. 그런데 아린이 이 뒷모습만 봐도 뭔가 좀 이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아니, 아빠를 사랑하는 내가 여기 있는데 아빠만 보고 있는데 아빠는 왜 나를 안 봐주지? 아니, 왜 토끼들만 보고 있는 거야? 아니, 내가 여기 있잖아. 나 여기 있는데, 아니, 저 토끼 인형들을 왜 저렇게 좋아하지? 아니, 바로 아빠 딸이 여기 있는데 아빠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딸이 여기 있는데 아, 막 이런 모습을 담고 있는 뒷모습인 것 같아. 좀 안쓰럽다, 그지? 아우, 어떡해. 얘들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 않니? 방금 전에 본 그 사진에 나오는 아빠는 누구를 사랑해야 할까? 맞아, 그 딸인 아린이를 사랑해야 하는데 토끼를 더 사랑하고 있잖아. 오, 이상하지 않니? 당연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해. 방금 전에 본 그 사진처럼 말이야. 그 사진에 아린이 아빠는 아린이에 대한 가족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 같지. 그래서 이상하게 보이는 거 아니었나? 많은 사람들이 가족
이라고 하면 당연하다는 듯이 사랑이라고 왜들 그렇게 얘기를 할까? 부모님이 내 자녀를 안 사랑한다? 이건 좀 이상하지. 이상한 것 같아. 아니, 왜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할까? 하나님께서 아빠, 엄마에게 이제 자녀를 주실 때 그 자녀를 사랑하도록 만드셨어. 아빠, 엄마가 정말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또 가정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그 마음이 있으셨고 또 주신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선물이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또 부모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야. 교회를 다니다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비유로 많이 쓰잖아. 아버지가 왜? 너희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아빠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잘 때도 나가서 일하시고 또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이거 누가 다 사왔어? 아빠가 사오신 거야. 어우, 나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희생하시고. 아니, 아빠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거야?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야. 오늘 우리가 배우는 10계명 몇 번째 계명이지? 그래, 두 번째 계명이야. 얘들아, 두 번째 계명이 뭐야? 뭐라고 적혀있지?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다 같이 따라해볼까?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무엇을 주셨을까요? 방금 전에 뭐라고 했지? 그래, 계명을 주셨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잘 지키면서 살잖아?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오늘 배우고 있는 이 2계명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는 거야. 이 계명을 잘 지키면 말이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계명을 잘 지키면서 또 오늘 배우고 있는 이 2계명 잘 지키면서 하나님만 더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전도사님 따라서 기도합시다. 기도송.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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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셔서 계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더더더더더더더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새로운 찬양을 불러볼까요? 우리가 배웠던 1계명과 2계명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요. 이러한 고백이 담긴 찬양인데 우리 같이 불러봐요. 이 큰 사랑 친구에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김 부장님! 김 부장님 나오세요. 김 부장님! 김 부장님 나오세요. 자, 우리 김 부장님께서 우리 아재 개그 퀴즈를 낼 거예요. 자, 아는 사람은 바로 나한테 나와가지고 기속말로 얘기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문제 내주세요. 이거 내리고 크게 1번 문제 모르는 거야. 자, 네. 아 이거 참고로 우리 김 부장님께서 다 문제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알죠? 자. 신이 아이를 낳으면? 신이 아이를 낳으면 뭘까요? 아재 개그. 아는 사람 나한테 와가지고 바로 귓속말로 얘기하면 돼. 예수님이래. 땡. 어 맞는 말이야. 아 이거 진짜 정답을 해주고 싶다 현우야. 아 예수님 맞지. 맞아. 신이 아이를 낳으면. 아 맞네. 아 이거는 아재 개그. 네. 자 5초 드릴게요. 5 4 이걸 모른단 말이야? 3 오! 도전! 신난다 아니에요? 신난다. 나도 신난다 아니에요? 자 힌트 줄게. 영어를 생각해봐. 신. 오케이. 자,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자 나왔기 때문에 정답 이거 돌려주는 것 좀 해주세요. 자, 정답 발표해주세요. 갓난아이. 정답은 갓난아이였습니다. 신, 갓. 갓난아이. 네, 두 번째 문제 내주세요. 호랑이가 새 차를 뽑고 한 말은? 호랑이가 새 차를 뽑고서 한 말. 네. 네. 호랑이가 새 차를 뽑고서는 한 말. 어, 도전해도 돼. 아니, 그러니까 이 상태. 호랑이가 차를 딱 만든 다음에 앉아가지고 옆에 보면서 야! 이렇게 한 거야. 뭐라고 했을까? 빨리 나와. 빨리 나와서 얘기해. 아! 타라 이거 아니에요. 타라 이거 아니에요. 정답 발표해주세요. 타이거. 네. 호랑이가 차를 타고서는 한 마리 이거래. 타 이거 이거 타 이거 네 타 이거. 자 마지막 문제 내주세요. 아 뭐야 세상에서 가장 인기 다시, 있는 다시. 세상에서 가장 인기 있는 벌레는? 세상에서 가장 인기 있는 벌레. 도전. 대박.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정답 발표해주세요. 스타벅스. 정답은 스타벅스였습니다. 정답. 자, 오늘 여기까지. 자, 시간 관계상 이제 우리 가장 인기 벅스가 벌레잖아. 아니죠. 가장 인기 건 스타벅스였습니다. 자, 오늘 문제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제 우리 반별로 나눠져서 우리 빨리 성경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친구들은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 해주세요. 안녕. 자, 우리 반별로 모이도록 할게요.